Times. 네, 이름이 식스건인데 뭘까요?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식스건, 육총이죠, 육총이. 육총, 우리 은총이의 닉네임이 실버건입니다. 네, 실버건, 은총이. 예, 실버건. 육총이. 육총이. 예. 이거를 저희가 찾아봤는데 이 식스건이라는 모델이 원래 2010년도에 3싱글로 출시가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같은 해에 서부시대 황야 개척하는 그런 컨셉의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 이름이 식스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늘 빈티지 앤 와일드 뭐 이런 거를 기치로 내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부시대를 개척하는 사람들처럼 기타 시장을 개척하자 이런 의미로 약간 식스건으로 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냥 예상을 해보는 거지 뭐 어떤 오피셜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여기 뭐 총과 관련된 거 혹은 육구와 관련된 걸 찾아봤으나 없습니다. 딱히 뭐, 없어요. 뭐 디터처블 플레이트 6개 6볼트인데 딴 것도 다 그렇고요. 저거를 이제 그 이걸로 끼워라 건 형식으로 된 그걸로 윙을 끼워라. 그래서 식스건이다. 기타 줄이 여섯 줄이 기타 줄이 여섯 개인데 다 여섯 개니까. 그러니까 식스건 이상하네요 약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식스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HPP는 말 그대로 험버커 P90 P90입니다 픽업 조합은 그냥 팬더와 똑같아요. 이게 따라라라락 하면서 네 5단 셀렉터로 띡딱 이렇게 그렇습니다. 5단 셀렉터로 가게 되고요. 색상 살펴보면 오늘은 커피 버스트 요 커피 색상 폭발? 그러니까 가베 폭발이죠. 가베 폭발. 네. 그리고 다 선생님 혹시 아보카도의 어원 아시나요? 모르는데. 아보카도는 두 개가 어떻게 달려 있냐면 네. 아보카도 이렇게 쌍으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보카도는 불알이 어원입니다. 진짜요? 네. 진짜요? 진짜. 와, 그래서 처음 하는데? 네, 우리가 그때 그 아보카도의 어원을 알고 좀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또 하나의 색상은 불알 폭발입니다. 아보카도 버스가 있어요? 네. 고환 폭발이라는 색상을 아니, 가지고. 이게 그러면 그 게임 이름 맞아? 이 사람들 이 네이밍이 네. 좀 웃겨. 네. 네. 아보카도 버스트, 고환 폭발이라는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고환 폭발. 네. 가베 폭발, 고환 폭발. 네, 그리고 크로닉 블루. 만성파랑 만성파랑 네. 좀 이상해 이상해 사람들이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지판은 아보카도 버스트 고환 폭발만 메이플 지판으로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로즈우드입니다. 그럼 존 바로... 아일러? 존 아일러? 존 아일러 이 사람 만나보고 싶어요 사장님. 아 조 네일러 조 네일러 네 조 네일 씨 네. 특이한 분이에요. 이 사람 네. 진짜 웃길 것 같아요. 재미있는 약간 기익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식스건 HPP 149만 8천원으로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뭐 픽업값이 있죠. 네. 네. 메이드 인 코리아고요. 전장은 99cm, 무게는 3.6kg, 두께는 44+, 2mm, 12프렛 뒤뚤레는 76mm입니다. 바디는 코리나 솔리드 바디, 넥은 로스티드 메이플의 미디엄 오벌 쉐임 넥을 가지고 있고요. 레버랜드 핀 라켓 머신의 보니트 합성 본넛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환 폭발만 로스티드 메이플로 네. 나오고 나머지는 로즈우드입니다. 지판 확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HA5 진짜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거쳐서 마샬과의 궁합을 찾아낸 대단한 험버커 HA5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9A5 미들과 4개 2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지난 시간 우리가 이 더블 에이전트를 하면서 반반 치킨에는 얘야말로 진짜 트리플 에이전트인 예. 거죠. 약간 한 마리 반 치킨 예, 혹은 맞아. 그 네네 치킨의 그 세 가지 맛으로 네네 치킨이 아니고 노랑통닭 노랑통닭의 그 세 가지 맛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세 가지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볼륨 톤 베이스 컨투어 5A 픽업 셀렉터 있고요. 윌킨슨 WVS50 2K 트레몰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커피 버스트 네. 오늘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볼톤이고요. 다음 시간에 처음으로 세딘이 나옵니다. 세딘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프론트 P90이고요. 이거 베이스 컨트롤 빼면 잘 빠지네요. 거기 그 읽어보니까 그 코일 스플릿보다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하프톤도 기대가 되네요. 일단 하프톤 빼고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미들 프론트 리어 피컵이고요.
자 하프 피구공하고 여기 하프. 네. 오, 좀 진한 하프. 어, 얘는 요 재미가 있다. 5단의 재미가 있다. 자, 4단이죠 이게. 피구공의 하프톤. 이건 좀 부드러운 느낌. 어, 하프톤 기분 좋네요. 아 이게 험싱싱이 아니고 험피피에 또 재미가 있네요. 그러네요. 마샬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딱 나오네요. 비스콘트 잘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 하나씩 미드 픽업. 리어 픽업. 대표가 보통 우리 뭐 팬더를 목표로 만들자, 깁슨을 목표로 만들자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라이벌을 세상에 없던 걸 만들자 뭐 이런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오단을 뭐 팬더를 따라한 것 같지도 않고 비슷한 소리도 안 나고 네. 예, 새로운 소리입니다. 그 원래 산울림이 처음에 이제 앨범 내고 막 이럴 때 네. 음악을 안 들었다잖아요. 영향 받을까 봐. 그렇죠. 예. 네. 이게 정말 좀 특이하고 독특한 예. 캐릭터들이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예. 참고를 안 하고 있을 때 오히려 이런 세계관이 맞아요, 구축이 맞아요, 되나 맞아요. 봅니다. 예. 진짜 뭐 어딜 참고한 것 같지가 않아요. 뭐 디자인... 참고를 했으면 이렇게 나오지가 않지. 예. 듀얼리스트인데요. 와우. 신나고 레드락이요. 아 이거 참. 다재다능한 느낌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게 야 우리 팬더의 그 하프 톤을 만들 이런 톤이 아니에요. 그냥 얘네 톤이야. 맞아요. 아 예쁘다 소리. 이거 2단이잖아요. 네. 4단으로 바꿔볼게요. 어, 이제 좀 보드라워지는 소리. 보드라워지고 네. 요걸 베이스를 넣으면 까는 게 이거. 4단보다는 2단이 더 아름답네요. 네. 어, 2단이 더 아름다워요. 벨이 더 쨍하게 나오니까.
이야, 좋습니다. 좋네요. 좋아. 마샬 게인을 한번 들어볼 차례인데 이건 뭐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해졌을 것 같습니다. 네. 아는 소리가 됐어요. AJ5. 피구공도 쩍쩍 달라붙고 네. 이게 달라붙네요. 좋네요. 좋습니다. 사운드가 좋네요. 6건. 네, 그럼 바로 반주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다 똑같은 반주로 들어봤습니다. 아, 좋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게틀링 건 이렇게 게틀링 건. 네. 막 쏟아져 나오는 게 참 재밌네요. 소리가 네. 막 다섯 가지가 쏟아져 나오고 막 윌킨슨 쏟아져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다재다능해요. 저는 처음 느껴본 HPP의 매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처음 느껴본 HSS만 우리가 정말 네, 많이 봤지. PP 아 이거 네. P90 P90은 처음이고. 그러니까요. HPP는 진짜 신기합니다.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네. 야. 오늘 이렇게 6총이 같이 보셨고요.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짜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은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은 78.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저는 사운드가 하나 올라가고 가성비가 하나 빠졌어요. UD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78.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연속으로 78점인데 네. 디테일은 다 다릅니다. 네, 이렇게 6건 HPP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은 처음으로 해보는 센넥 시리즈입니다. 텐세 RA입니다. 레일 해머 픽업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저는 레일 해머 픽업의 점수를 아주 많이 줬잖아요. 맞아요. 네, 다음 시간에도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 센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